노주현 뭐 뮤지컬이 처음이라 좀 떨리고 있습니다. 근데 열심히 하고 있고, 제가 자그만치 무대에서 한 10곡은 부릅니다. 이건 여러분들 처음 저 노래하는 모습도 보시고, 오래간만에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드라마니까 연말 꼭 함께 오셔서 가족끼리 관람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10년 전에 한번 했었고, 근데 10년 후에 이 작품을 또 같은 역할을 또 맡게 됐습니다. 그 가족 간의 그 진정한 사랑, 이런 것들이 아주 깊이 배겨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믿고 있어요. 그래서 와서 보시면은 마음속 깊이 그 여운이 오래 남으신 그런 작품이 되리라고 믿습니다. 연말에 정말 마음 따뜻하게 볼수 있는 뮤지컬이라고 생각하고요. 일단 음악이 정말 좋아요. 네. 제가 들었을 땐 일단은 선라이즈 선셋이라는 유명한 곡을 알고 계시죠? 연말에 꼭 가족분들과 함께 네. 저희들이 결혼하는 모습을 보러 와주시기 바랍니다. 가족의 그다음에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방법들, 그것들을 고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작품인데요. 많은 분들이 보고 공감할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가족끼리 와서 많이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뮤지컬 지붕의 바이올린 꼭 연말에 꼭 찾아주시고요. 극장에 찾아오셨을 때 절대 실망시켜 드리지 않는 그런 어떤 좋은 작품으로 꼭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